4시간 동안 380명이 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병우를 셀프 수배자로 제가 그래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김기춘 같죠? 조윤선 같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워주시니까 이제 이재용 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병우 마저 보내이죠. 여러분 우병우 앞으로 봐도 우병우 뒤로 봐도 우병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변호사입니다. 만주 변호사. 헌재와 특검 내용을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고 제일 잘하는 만주 변호사. 이재용 기각되고 난 다음에 좀 변호사분들이 비판을 좀 했어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간 거를 뇌물에서 좀 빼고 독일에다 직접 쏜 것만 뇌물로 놓으면은 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그럼 발부됐을까요? 그래도 안 됐죠. 왜냐면요. 조희영 부장판사는 여기에다가 목숨을 건 것 같아. 요. 라고 추정해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저 또 감옥 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어떻게 했어도 아마 기각을 했을 겁니다. 그 네 번째 사유가 기가 막히잖아요. 생활 및 주거 환경 고려. 아, 욕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고귀하신 분을 감옥에 보낼 수 없으니 감옥 보내지 말고 저 한몫 챙기게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게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은 어떻게 됐었든지 간에 다 기각을 했을 거고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설 지나서 이제 다시 재청구되면 그 양반한테 안 가고 성창호 부장판사한테 가는데 이번에 김기춘, 조윤선 영장 발부했잖아요. 거기보다 좀 더 위중하니까 아마 발부할 거라고 믿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이재용이가 96년도에 61억을 받아서 재산을 막 굴립니다. 그래서 2014년에 계산해봤더니 이 정권은 18과 관계가 많아요. 아버지가 18년 동안 정권을 잡았잖아요. 저희 근엄하지 않습니까? 18년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야인 생활이 18년입니다. 그죠? 정계 복귀해서 또 18년이에요. 아우 18년. 아 18년이에요 그냥 18년. 횟수로 18년. 예, 18 year. 아 복수죠. 18 years. 그리고 특검이 대치 빌딩에 있습니다. 몇 층에 있죠? 18층에 있습니다. 17, 18, 19인데 3개를 나눠서 3으로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18층이에요. 이용주가 조윤선한테 자백 받을 때 몇 번 물어봤습니까? 18번 차에. 18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96년에 61억이 2014년에 1조 1000억이 됩니다. 18년 동안 몇 배가 뛰었는지 나눠봤어요. 234배가 뜁니다. 234 어디서 많이 봤죠? 국회 탄핵 가결한 숫자. 아 이건 박근혜를 보내기 위해서 우주가 도와주고 있구나. 그리고요. 김기춘이 지금 구치소 혜택을 톡톡히 봅니다. 12시서부터 변호사들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구치소 내용은.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바로 여기서. 12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전기를 깔아줍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뒤에 우리 배변 나오는데 뭘 숨길까봐 마약쟁이들 여기다 뭘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숨기지 못하도록 그 전에는 98년 이전에는 바지를 까고 항문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 교도관한테. 이 모욕적인 상황을 김대중 정부 때 개선해서 지금 김기춘 그 할아버지는 안 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투쟁해갖고 개선한 줄 아세요? 인권운동 사령방을 했던 서준식 씨가 헌재 위원 청구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갖고 그때 바뀌었는데 서준식 씨는 누구냐? 75년서부터 79년 사이에 김기춘이 제일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을 간첩으로 찍혀갖고 20년 산 사람이에요. 그분이 투쟁해갖고 만들어놓은 그 혜택을 법꾸라지 김기춘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정도 혜택을 보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이 양반도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하지 않고 제가 살아봤더니요. 저도 3,800만 원 냈다 그러잖아요. 저도 살 만큼 살거든요. 요즘 징역밥 먹을만 합니다. 가서 하루 삼시 세끼 다 주니까 다 드시고요. 몸 아프면 약도 주고 그러니까 이재용 씨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주제가 끊기질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48회로 예약되어 있다가 58회로 늘리고 68회로 늘리고 계속 늘리는데 일정 시점된 막장 드라마는 급격하게 시청률이 빠집니다. 그럼 얼른 내려야 돼요. 지금 박근혜 주연의 막장 드라마는 시청률이 살살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 아시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유라가 집에 있는데 느닷없이 가사 도우미가 딱 나타났더니 유라야 내가 네 엄마였다. 엄마 그러고 있는데 벼랑 안에 운전해주던 이 수행해주던 아저씨가 유라야 사실은 내가 네 아빠였다. 근데 이 막장 드라마가 이제는 주제도 떨어지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2월 25일 넘기기 전에 헌재는 탄핵이 좀 인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2월 25일이냐면요. 2월 25일 전에 돼야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로 즉시 체포돼서 그곳으로 갑니다. 제가 있던 그곳. 그리고 조윤선, 김기춘이 기다리는 그곳. 이재용이 갈 그곳. 그리고 우병우가 갈 그곳.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분을 꼭 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주가 도와줄 겁니다. 감사합니다.